전북 군산시가 낡은 기계식 주차장 정비에 나섰습니다. 법정 주차면 확보를 위해 설치되었던 기계식 주차장이 부품 등의 노화로 인한 부식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운전자들의 외면을 받아온 데다 건물주들도 관리 비용 등을 이유로 사실상 폐쇄한 채 방치해놓고 있어 정비가 요구돼 왔습니다. 불편한 거죠.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만약에 그런다면 이제 매년 저희가 검사받을 검사 비용이 빠지고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철거할 때 철거 비용을 좀 들어가더라도 저희의 그 주차 허용, 주차 그거에 안 된다면 저희도 이제 한번 고려는 해봐야겠죠. 이에 따라 시는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면 법정 주차면 대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은 이제 이용자들이 그 이용하는 이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건물주들은 이제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는 이번 방안을 통해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의 일반 주차장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난 해소와 미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